저는 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변아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비와 함께 가야금 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지 않던가요? 저희가 오늘 이 첫 번째 북콘서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현지 1인 기업가로 활동 중이신 리더 김건우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김건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요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형 서점 교보문고나 예스24 등에서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석권하고 있는 책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습니다. 바로 나는 글로벌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오늘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인 기업가로서 세계적인 성공을 이루신 저자 로니 박 저자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 성공 스토리를 생생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기대되시죠? 네. 네, 그럼 나 글로벌 기업가로서 큰 성공을 이루신 로니 박 저자님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석범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정말 그 스태프들이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큰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방송을 뭐 글로벌리 지금 뭐 다른 한국 말고 또 다른 미주 지역이나 뭐 캐나다, 또 남미,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방송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커다란 동기부여를 드리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콘서트를 하게 된 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북콘서트 잘 보시고 뭐 여러분 혹시 의견 있으면 또 의견 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으면서도 느낀 점은 역시 성공하신 분은 정말 달라도 너무나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읽으면서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글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직접 이렇게 들을 생각을 하니 저 역시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북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북콘서트의 컨셉은 그동안 읽으셨던 저 독자들의 궁금하신 점 그리고 어떤 질문들, 듣고 싶은 내용을 저희가 직접 질문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님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첫 장에 보니 20대 중반의 나이에 단돈 700달러를 들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셨다고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미국을 가게 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제가 미국 가게 된 배경은 사실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제가 부유한 집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커다란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삶이 가장 좋을까? 그랬는데 제가 20대, 10대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만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한 게 미국 가면 백만 장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저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였어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 당시에 뭐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면 정말 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제가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럼 백만장자를 이제 되고 싶으셔서 미국에 그렇죠. 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서 네. 가게 되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어떤 이제 과거에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조금 있으셨겠어요? 뭐 어려운 일은 뭐 누구나 살면서 다 있는 거죠. 네.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제가 나이가 이제 20대니까 사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기초를 만드는 그런 나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20대가 가장 중요한 나이고 20대에 생각했던 꿈을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예.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예. 아, 그러면 지금 막 이제 바로 라이브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00로 버티실 때에 어떤 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식사나 그러니까 뭐 그 식량을 최소한으로 먹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많으면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음식 사는 것도 아주 최소한의 걸로 사고 제일 싼 걸로 네. 싼 걸로 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게 돼 있는 게 돈이 없다 그래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음식도 뭐 싼 거 찾으면 또 찾는 거고. 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비. 그렇게 해서 제가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뭐 없을 때는 뭐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꼭 뭐 세 끼를 먹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무슨 세 끼를 먹어?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세 끼 네 끼를 먹어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그래서 뭐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왜냐하면 그게 그걸 먹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려면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줄이고 다 줄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마 그때 제가 보기에 제가 생각에 뭐 근데 밥장도 없었으니까 뭐 라면 박스에다 밥장이 라면 박스였고 반찬은 뭐 김치 한국 사람 김치밖에 없잖아요. 네. 밥하고 김치 딱 그거 두 가지죠. 김치 하나 사면 한 일주일 먹잖아요. 김치 네. 김치를 밥 한 그릇에 김치를 여러 개를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김치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네. 찢어서 그러니까 김치 한 조각 갖고 한 조각 요만하잖아요. 네. 그거 갖고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안 되면 세 끼를 굳이 안 먹어도 된다. 맞아요.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시면서 네. 네. 그렇게 네. 그런 미국 생활을 좀 버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또 우리가 부동산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때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그때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제가 늘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항상 어떤 절벽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라 제가 항상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거예요. 물러날 곳이. 그러니까 이곳에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도 사실은 없는 돈에 부동산도 뭐 그냥 공짜로 가서 학교 가는 게 아니니까 다 등록금 내고 하잖아요. 네. 한 번에 붙어야지 내가 그 먹고 사는 거지 두 번 세 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럼 시간이 또 딜레이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점점 요원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미국에 갈 때 뭐 영어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참 되게 힘들었어요 공부할 때요. 왜냐하면 까마득한 거예요. 그 책을 다 공부를 하려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람이 그 궁죽통 응? 생각 이게 뭔가 이렇게 바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방법은 딱 하나다. 책을 다 외우자. 아, 네. 그 영어로 된 책을 다 외우신 거죠? 다 외우는 거죠. 영어를 잘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통째로 외우신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니까요. 네. 책을 넘길 때마다 그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뭔지 이게. 네. 그래서 외우기가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처음으로 책을 외운 첫 번째 제가 네. 그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 네. 시간이었어요. 책을 읽은 게. 책을 외운 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게, 아, 책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법전도 외울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 절박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냥 책이 그냥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 번 봐서 모르잖아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계속 본 책에 닳도록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알게 되고 나중에 돼서 아 이게 무슨 뜻인가 그때 알았어요. 지금 학교하고 난 다음에 하신 거죠? 그렇죠. 학교하고 나서 알았어요. 네. 거기 책 내용을 보면 8개월 동안 1200페이지 가량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외우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영어도 잘 이렇게 못하시는 상황에서 영어도 못했죠. 예. 뭐 내용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예예. 그러니까 그 공부가 그냥 공부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생존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겠네요. 그렇죠. 아, 예.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아마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아마 도전에 대한 의식이 네. 되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뭐 망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 그러느니 내가 좀 도전을 생각보다 남들이 생각을 네. 남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자 그렇게 된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 임계점 넘는다는 걸 제가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보면 항상 보는 게 도전,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행동하는 거 이런 것도 네.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부동산을 합계했을 때 그 뭐냐 뭔가 성공이나 성취감에 대한 그 짜릿함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잠깐 좀 제가 이제 그때 네. 심정을 말씀드리는데 네. 시험을 이제 붙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뭐 네.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네. 부동산 시험이라는 게 한국말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합격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죠. 저한테도. 네, 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뭐 공부를 했는 거 한국서 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이거 끝인데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합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LA에 있는 천문대에 올라갔어요. 천문대 왜 올라갔냐? 전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네, 네. 모든 게 내가 팔부사고 할 수 있는 그 자기 집에 치는 거니까 예, 예. 그 높은 데 가서 다 보신 거네요. 다 보고 야, 이 세상에 팔부사 게 너무 많다. 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돈으로 보이셨겠네. 아니 땅에 있는 건 다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 다 그냥 다 부동산이니까. 다 내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네. 있었겠네요. 네. 그랬었죠. 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우신데 그렇게 해내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IQ가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아, IQ 제가 뭐 세 자리 있어도 안 될걸요. 네. 네, 그럼 그럼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네.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신 건데요. 네. 네. 결국에 그렇지만 백만장자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한 것은 이루어지게 한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죠.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럼 30년 전인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전에 편견, 선입견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았는데 뭐냐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든 배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을 해서 제가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이제 하고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뭐 5년에도 6년에도 7년에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먹고 사는 건 돼도 인생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운이 좋게도 그 주식시장 붕괴가 그때 왔었고요. 네. 그때 아주 굉장히 큰 블랙먼데이나 뭐 지금 블랙먼데이 딱 쳐보면 나와요. 근데 남들은 블랙먼데이 됐을 때 세상 망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블랙먼데이를 통해서 본 게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배운 게 일반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이제 보통 처음에 이제 이민을 가면 다 자영업하는 게 꿈이거든요. 네. 뭐 조그맣게 자영업을 해서 왜냐면 자영업을 해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운이 좋게도 부동산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 세상
인생이 변하지 못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자영업이 너무나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때는 자영업이 왜 망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자영업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는 비즈니스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자영업을 할 바에 차라리 직장 생활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직장이라는 건 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직장 가서 뭐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자영업을 생각은 했었지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 자영업에 네. 대해서. 일반 자영업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현실을 네. 보셨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따라온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붕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안정적인 비즈니스라는 게 없구나 이 세상에. 네. 아, 그때 그 나이에 제가 그래도 20대 말 30대 초반에 그걸 본 거예요. 네. 운이 좋았죠, 제가. 네, 네, 근데 네. 남들은 그걸 봤을 때 야, 이제 세상 끝이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준비는 딴 거 없어요. 계속 찾아본 거예요. 도대체 네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저는 뭐 꿈에도 생각이 못했어요. 제가 그 전에 알지도 못했고 이게 뭔지도 몰랐어요. 네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들었을 땐 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내용을 자세히 봤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 생활 몇 년 했으니까 네네. 영어를 조금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영어 책을 이제 그때는 이제 MLM이라는 건 책들이 있었는데 멀티레벨 마케팅. 그 책을 보고서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이게 새로운 세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뛰어든게 된 거죠. 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네. 좀 찾으신 거 같아요. 근데 뭐 아까도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편견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 저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하고 아주 사기꾼으로 보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예예. 예. 아니 나는 진짜 굉장히 깨끗하게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사업. 그렇죠.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하더니 결국은 살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제가 네.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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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생각이 틀렸던 게 뭐냐면 나는 그 이론을 보면서 네. 얼마든지 방법을 만들 수 있겠다. 네. 전 네. 나름대로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남들이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책 같은 걸 책을 볼 때도 이렇게 우리가 독후감이라는 걸 볼 때도 이게 찬성하는 이유도 있어야 되고 네. 반대하는 이유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양쪽을 균형을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봐야지 네. 아, 이 책이 이런 거구나. 자기 주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저는 제가 볼 때 그럼 반대편에 본 걸 반대편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많구나.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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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고 이제 어려웠던 게 이제 편견이 제일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저를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그 네트워크 사업이 편견이 많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게 오해도 하고 했을 건데 그래도 본인의 뭐 어떤 그 확신과 빚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첫 번째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이해를 했는데 나만 이해한 거야. 네네. 다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뭐 얘기하면 뭐 다음에 봅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를 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네. 이해를 못 하고 대화하는 거하고는 네. 큰 차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장이 있잖아요. 주장. 네네, 주장. 나의 주장, 그다음에 네. 이유. 네, 근거. 내가 왜 이걸 이유를 대냐. 네. 그리고 이제 근거. 네.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 있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근거가 뭐냐? 성공한 회사도 있고. 네. 그럼 결국은 보세요. 주장했죠. 제가 이유를 댔죠. 네. 근거를 댔죠. 네. 그다음에 다시 내가 어필하는 거죠. 다시 네, 내가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거다. 네. 전 그런 거를 저는 끊임없이 했어요. 네. 결국은 제가 이기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여기 책 내용을 넣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듣기로는 네. 사장님께서
그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 오픈할 그 여력이 안 돼서 네. 그 맥도날드를 개인적인 사무실로 이렇게 애용하셔가지고 지금도 그 자리가 있다고 제가. 아 예예. 예. 맞아요. 네. 제가 지금도 햄버거도 많이 드셨죠. 아 예. 제가 지금도 그 LA의 그 네. 웨스턴하고 7가의 그 맥도날드가 지금도 있어요. 네. 제가 가끔가다 가봐요 거기를. 네네. 네. 그 내 자리도 있어요 지금도. 아. 3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형편이 사람이 그래요. 이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 안 먹었냐, 결심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들린 거지. 네. 그게 결심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도 상관이 없다. 네. 제가 사무실도 없죠. 네. 그 다음에 사무실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제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장소를 네.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만나, 왜 하필이면 맥도날드에 만나냐고. 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가장 좋은 장소라고 내가. 근데 네. 물론 저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도 뭐 다른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하필이면 뭐 이런 데서 만나냐. 좀 남들은 뭐 근사한 데서 만나서 밥도 사주는데. 네. 근데 그런데 그런 생각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맘대로 뭐 밥도 사주고 뭐 하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론으로 확실히 무장을 하니까요. 네.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이기는, 내가 다 이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소가 맥도날드 됐든 어디가 됐든 나중에는 네. 네. 대화가 끝나니까 네. 네. 아무 생각이 안 해. 그냥 네. 그럼 더 얘기합시다. 네. 이렇게. 네. 중요한 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렇죠. 외부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나의 믿음과 확신이 예. 가장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뭐 아, 좋은 장소에 데려가서 뭘 뭐, 네. 뭐 식사를 대접하고 근데 그거는 뭔가 자기가 굉장히 부족한 게 진짜 많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확실한 걸 뭔가 확실하게 자기가 자신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장소라든지 그건 아무 그게 안 돼요. 없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버스 터미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네. 저는 버스 터미널에서도 얘기하고 네. 앉는 자리가 다 사람 얘기하는 자리예요. 네. 근데 이야기가 얼마나 진지하냐 진지함에 따라서 네. 그 장소가 맥도날드가 됐든 버스 터미널 대합실이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그만큼 그걸 진지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확신과 비전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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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성공자에 계시는데요. 네. 그럼 현재로서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좀 뭐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성공이란 문턱도 이제 밟아봤어요. 뭐가 네. 성공인지도 알고 있고 실패가 뭔지는 더 많이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네. 근데 많은 분들에게 그래요. 저는 실패를 통해서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선 성공했던 방법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점을 넘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문턱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제가 쉐어하는 거를 제가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책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인생이 다 유한해요. 우리 라이프가 그렇게 뭐 이렇게 몇백 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네네. 않거든요. 네. 나이도 제가 이제 세상도 알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이라는 거는 뭔가를 좀 더 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어떤 걸 던져주고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공을 뭐 죽은 이후에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뭔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우물, 그 펌프. 네네. 그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better life, 좀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목표를 갖고 좀 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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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 페이지 36페이지인가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네. 예, 낭낭한 목소리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네. 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죠? 네네. 아,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알포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제 시에 적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박석 권사님께서도 요게 성공이라는 정의에 대한 걸로 했는데,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 성공이라는 게 그 나만의 성공이 아니고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성공이다 해서 뭐 이타적인 뭐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근데 저도 옛날에는 네. 이타적인 동기를 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업할 때 몰랐어요. 네. 그냥 거의 저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네. 이기적인 생각 네. 항상 있었고, 근데 사업을 이제 오래 하면서 보니까 이제 뭘 깨우치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네. 그 생각이 있어야만 성공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리더십에 관한 거를 또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더십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책들이 한 책들 중에 하나가 네네. 마키아벨리가 쓴 뭐 군주론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예. 세상에 그거는 저희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서 무슨 리더십이 있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윈윈도 아니고 네. 완전 이기적이적인 그 리더십이라고 저는.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네. 자, 그러면 성공을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또 본인이 이제 그 꿈도 뭐 꿈이랄까 또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뭔가 본인의 그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또 이렇게 찾고 싶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알기로는 그 할리 데이비슨을 이렇게 라이딩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네. 왜 그걸 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아, 왜 바이크 타냐? 왜 네. 모터사이클 타냐? 그렇죠. 네. 이거 위험한데. 그렇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위험해요. 네, 네.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위험하고 네. 자동차 타고 나가고 자전거 타는 것도 위험하고 네, 네. 등산 가는 것도 위험해요. 그렇죠. 우리가 집 밖을 나서는 순간서부터 다 네. 위험해요. 걸어다니는 것도 네, 위험하죠. 위험해요. 네. 근데 네. 저는 위험에 대한 생각을 네. 거의 생각해요. 네. 사람 태어나는 것 자체가 네. 뭐 태어나면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왜 모터사이클을 하고 마는 것 중에서 이걸 네네, 선택했는가. 네네. 근데 제가 이거 택해가 된 게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네네. 이게 모터사이클이 물론 자유로운 영혼을 뭐 다 줄 수 있냐 없냐 전 말씀 못 드리겠는데 타본 사람만 알아요. 이건 뭐 타보지 않은 사람이 뭐 아 이거 위험해 나 이런 게 할 말이 없는데 네. 저는 모터사이클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고요. 네. 모터사이클을 탈 때는요,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정말 이거는 돈 갖고도 못 사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자연과 마주치는 네. 것, 네. 그 바람, 그 기온, 아. 뭐 이런 모든 것이 그 네. 엔진에서 나는 소리,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내가 그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네.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여러분 한번 모터사이클 한번 타보세요. 하늘 날아가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쫙 해서 아, 그래. 속도도 내가 조절하고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아주 재밌어요. 아니 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참 남자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씩 타고 싶은 또 노망의 바이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거기에 또 그 배기음이 있고 꽝꽝꽝 울리면서 하는데 그 여성들의 그 심장을 또 두근거리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라이딩 할 때도 그게 지금 느껴지지 않나요? 아유 그럼요. 그 제가 바이크 타러 나가는 날 아침에 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렇게 하고 그 전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소풍나는 느낌이에요. 아 설레임 때문에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아침에 딱 나가서 시동 걸면 그냥 뭐 아유 오늘은 내 세상 이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년에 지금 네. 올해 원래 네. 유라시아 투어를 가려고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속초에서 떠나서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네. 이제 오토바이 싣고 네, 네. 유럽까지 가는 그거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고 네. 계약금도 다 냈어요. 네, 네, 네. 아, 됐는데 바이러스 코비드 19 때문에 아, 이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내년을 연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김 권호사님도 내년에 같이 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라시아 투어. 네. 네. 그럼 여기 신하연님께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럼 지금 다 이루신 것 같은데 또 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현재 목표가 있으신지. 현재 이제 두 가지 큰 거 두 가지예요. 네. 이제 목표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네. 이제 사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두 가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다가 정말 많은 우물을 제가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네. 우물 한 개 갖고 200명에서 300명이 한 마을이 먹고 살아요. 네. 깨끗한 물 먹으면서 보세요. 깨끗한 물을 먹으니까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음식도 중요하지만 물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일이에요. 그게 적어도 그 고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년, 40년이라면 네네. 이 물을 통해서 50년, 60년, 70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물을 지속적으로 네. 뭐 제가 활동하는 시간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네, 네. 아프리카에다가 이제 그 우물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그게 제 목표고요. 제가 네. 그 듣기로는 지금 현재 그 우물을 그 몇 개 그 벌써 기증한 거로 네, 제가 현재 제가 네. 지금 5개를 했는데 아, 그러세요. 저는 이제 목표가 개수가 있어야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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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예,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95개 남았어요. 아, 100개. 예. 네. 100개면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300명이 사는 마을에 네, 300명에 300명 곱하기 100이면 30만 명이네요. 3만 명. 그러면 거기 인구가 한 고을에 200에 300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로 인해 가지고 대대손손 일단 건강해지고 예, 저는 그런 게 이제 이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목표고요. 네. 그 우물이 아니고 그 생명을 연장해 생명들을 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 처음에 갔을 때 물을 보니까요. 네. 아주 꾸정물인데 그걸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저런 걸 어떻게 먹냐. 네. 물 색깔이 보통 꾸정물이면 괜찮아요. 네. 완전히 색깔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비 올 때 물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걸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그런 물을 먹고 사니까. 평균 수명이 20년, 30년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이 많이 그러니까 예, 제가 물이 얼마나 생명하고 관계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네. 뭐 10년 전 얘기지만 네. 네, 그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이제 큰 목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물론 이제 저는 뭐 나름대로 가족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뭐 여행 이런 거는 다 부수적인 것이고. 네. 개인적인 것은 제가 이제 전 작가로 네. 살고 싶어요. 아. 그래서 책을 1년에 목표가 1년에 한 권의 책을 내서 네. 사람들한테 쟤는 뭐 문학 작품 이런 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이런 자기 개발 네. 그다음에 이런 경영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네네. 이런 쪽으로 제가 1년에 한 권씩 앞으로 10년 동안 네, 그래서 10권? 10권 그게 제 목표예요. 아, 네. 진짜 너무 대단한 목표이신 것 같아요. 네. 책 쓰기 마세요. 책 쓰기 어렵지 않아요. 책 쓰는 거요.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실패를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이 써보고 많이 해보고 많이 써보고 세상에 나온 책이란 책은 다 사서 왔어요. 네. 책 쓰는 법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것도 노력하니까요. 방법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은 분들이 책 쓰기도 우리가 한번 뉴스킨 네. 사업 하시는 분들이 책 쓰기 네.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좋을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장님 옆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노력하시는 게 양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발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도전하는 거 저희도 감명을 많이 받고 또 될 때까지 끝까지 해내시는 그런 투철한 의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네, 그다음 또 질문. 네, 다음 질문 할까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1인 기업가로서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나 성공자의 마인드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 사업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이제 어떤 조그만 꿈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네. 사업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을 하든 뭐 제가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뭐 책을 쓴다든지 혹은 뭐 무엇을 하든지 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 꿈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꿈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책에도 써 있지만. 네.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의 그 역경 어떤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사람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항상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저는 그게 쉽고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뿐만 아니라 네. 모든 것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아이, 남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랬다면 저도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다른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안 돼? 그러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 That's your life. 당신의 인생이 그렇고 내 인생은 다른 거거든요. 당신이 안 되는 거 왜 나까지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나는 아니, 달라.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럼 세상이 비즈니스 이렇게 다 뭐가 업사이드 다운이 됐을 때 다 뒤죽박죽 됐을 때 네. 그러면 다 죽어야 되고 다 그런 거냐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는 사람 살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고 네, 네. 그래서 그 장애물이나 역경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그러니까 뛰어넘어야 돼요. 네, 넘어야 그러니까 되는 그게 조그만 거가 됐든 네. 큰 거가 됐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네. 아, 한 번, 두 번 만나면, 아, 실망하고. 아. 근데 그걸 뛰어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네네. 실망? 그러면 다음번에 실망 안 하도록 해보지. 네. 이런 거라고요. 네네. 운동선수들도 지금 훌륭한 운동선수 많잖아요. 네. 근데 운동도 제가, 이게 세상의 원리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운동도 보통 보면 제가 이제 검도를 되게 오래 했는데. 아, 네. 처음에 가면 이게,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져요. 거의. 그렇죠, 지면서 네. 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면서 배우다가 한 번 이겨요. 그러니까 아. 100번 중에서 한 90번을 졌어요. 네. 99번을 졌는데 한 번을 딱 이겨요. 아. 그랬을 때 그 한 번이 주는 그 결과가 아. 99번의 실패를 다 커버해줘. 아.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네네. 점프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점프를 못하면 네. 아마 성공하기 힘들걸요, 뭐든지. 아. 그러니까 의식을 높인다는 뜻은 네. 그런 것을 넘으면서 자기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대여섯 번 뭐 뭘 하다가 그냥 관두고. 그러니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원동력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인생이 뭐 그렇지 하고 그렇긴 뭐가 그래 인생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는 돈 한 푼 없이 내가 미국 갔지만 정말 이게 만들었잖아요. 인생이 네. 그 대단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네, 근데 네. 저는 뭐 위대한 사업가는 아니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 짐 콜린스가 그 쓴 책을 네.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Good to Great 네. 좋은 곳에서 네. 거대한 것으로 네.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네. 사람들은 다 좋은 곳에서 끝나는 거야. 네, 네. 그렇죠. 그 Great 그 거대한 네. 것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네. 거예요. 네. 멈추죠? 그런 게 사람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원대한 꿈과 네. 그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는가. 네. 뛰어넘었을 때 하고 그 뛰어넘었을 때 그 꿈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네. 되게 조그만 거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 성공에서. 그리고 이제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데카르트 얘기가 거기 나와요. 네. 그러니까 결단을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라고 네. 나와 있어요. 네네. 사람들이 뭐 다 보면 결단 말하는 거 보면 결단하는 것 같아서 결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진정한 결단은 이것으로 끝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조그만 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들은 결단하면 다 큰 것만 생각해. 네. 큰 결단 네. 그게 중요해. 조그만 결단 할 줄 아는 사람이 네. 큰 결단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단을 저는 주저없이 항상 뭐든지 하고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도전, 결단, 그렇죠. 행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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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그냥 제가 책에서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보시면 다 보면 저는 여태까지 이 사업하면서 경험해보지 않은 걸 사람한테 하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리더로서 네. 또 조직을 이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네. 해보지도 않은 걸 남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네, 항상 네. 내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은 하면 되는구나. 네.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네. 그거를 저는 이제 항상 유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 이 책은 거의가 90%가 제가 경험한 거를 여기서 다른 말로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뭐 제가 다음번에 뭐 어떻게 될지 기회가 또 되겠지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네. 이 모든 거 느끼고 경험한 거를 이 책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경험하신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옮겨 놓으시니까 더욱더 저희 이렇게 독자들한테도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질문이 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질문 이제 들어온 네. 거를 질문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에게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질문이어서 네. 한번 드릴게요. 한선아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자주 해주셨던 어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제 사업하느라고 사실 뭐 자녀 교육에 저는 많은 신경을 못 썼어요. 네. 썼는데 이제 저 집사람이 이제 자녀 교육을 진짜 전담해서 했는데 자녀 교육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무슨 학력이 뭐 어디 최고의 학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네가 필요해서 공부해서 최고의 학부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안 가면 못 가는 거고 대신 뭐냐면 하고 싶은 거 해라 저거예요. 아,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는 게 그게 부모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고 싶은 거라는 게 물론 이제 경제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하고 싶은 자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삶, 아. 원하는 직업. 네네.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본인이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참 세상이 재밌는 게 꼭 부모만 멘토가 아니에요. 네네. 이 세상엔 찾고자 하면 멘토가 나와요. 어디든지. 네. 그래서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멘토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스승 만나도록 노력하시라. 그러니까 네. 그것이 초등학교가 됐든 중고등학교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멘토를 만날 수 있으면 최고고 좋은 스승 만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저는 성공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네. 지름길이라기보다도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초창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거의 그 외국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자녀들 교육 문제는 이제 직접 하시긴 어려웠고 사업에만 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현직에 계신 사모님께서 자녀 교육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자녀분들이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또 명문대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성공을 큰 성공을 어렵다는 성공을 이룬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근데 그 뒷배경에는 이제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하셨지만 뒷배경에는 사모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신 게 어떻겠습니까? 영상을 네. 봐서 아니 네. 제 생각이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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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있으시면 예. 해주십시오.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처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은 네. 그동안 이렇게 좋은 가정 만들느라고 네. 아주 고생 많았다는 것. 네. 그러니까 좋은 가족 만들고 좋은 가정 만들고 네. 그리고 좋은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네.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네. 드립니다. 네. 셀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죠, 셀리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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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 교육을 다 했는데 근데 네. 그때 그래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동기가 돼야 돼요. 어떤 네. 이유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네. 스스로. 그래서 저희가 자식들한테 앞으로 뭐가 되라 되라 이렇게 네.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네. 네.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 네. 이제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네. 나보고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 한 얘기가 기왕 그 자리에 간 거 네. 최고가 돼보라고. 네, 네, 네. 최고가 되는 것이 아. 그것이 최고 된다는 뜻이 네.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네. 그 분야에 네.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와. 그런 그런 자리에 네. 한번 올라가 보지 않겠나. 아. 제가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법 쪽에 있는 아들한테도 네, 이제 네. 그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딸도 뭐 가정생활 잘하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네,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가 돼보라고 네.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마도 아버님이 네. 이제 자수성가하신 모습을 보고 자녀분들도 네.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나 성취를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자식은요. 네. 부모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 아들이 지금 알고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자식이 보는 게 부모의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네. 부모가 자식하고의 관계 이런 관계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네, 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네, 네, 네. 이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항상 부모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우리가 부모로서 네. 진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네. 건가. 근데 내가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네. 자식한테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렇게 이렇게 말할 만 들었어요. 누스켜나면 돈 번다 돈 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그 자기 이런 걸 우리가 에픽테토스가 얘기한 걸 제가 그 2100년 전의 철학자지만 에픽테토스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명상록을 쓴 아우렐리우스의 그 스승이기도 하고 노예 출신의 철학자예요. 네. 노예출 철학자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근데 어떻게 노예 출신이 철학자가 됐을까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건 책들을 그 글을 보면 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딱 나와 있어요. 한 가지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음과 삶 그런 네. 우리가 몰라요. 네. 그 전에도 벌써 210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냐? 되지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를 되려고 하니까 되는 거라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도 우리가 너무 자식한테 돈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돈은 때 되면 벌어요. 네. 그리고 우리 내가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사업 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돈 벌 수 있냐? 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 이 회사 자체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네. 여기서 얼마까지는 우리가 가져가고 얼마까지는 회사가 네. 회사하고 우리가 나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 안에서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업이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외에 외적인 것을 다른 데 가서 보면 돈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얘기하고 권력에 쫓아다니다가 그 육체적인 것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딴 게 아니라 막 오래 살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허상을 보게 되고 네네. 허영심에 뛰어들게 되고 결국은 가는 거예요. 사람. 네. 그렇게 해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관념도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네. 갖고 있는 관념 네.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관념도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희망 네. 욕망도 우리가 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조절하고 사는 게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식들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네.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크게 실패하는 인생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네. 그래요. 그러면 또 질문 한 가지만 더 네. 네. 답변하고 또 가볼게요. 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코로나19인 상황이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생각했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좀 불안한 미래의 준비 대안으로서 글로벌 1인 기업가는 어떠한 좀 비전이 있는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어떤 또 비전이 있는지 자,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뭐가 정해진 건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없어요. 네. 제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고 그 변하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에 되면 아 이제 뭐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게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조직도 갖고 있고 그게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목숨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 자연이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사는 것도 그 자연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네네. 그러면 영원한 게 없는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도 건 30년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읽었어요. 네.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전 그렇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항상 변하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 준비 자세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책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그런 것이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주시하고 내가 이 사업에 몸 담고 있는 한 항상 현재 내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맞이하게 돼요. 네, 저도 이 자리에 지금 있지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어저께 오늘 아침 내일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런 마음 자세가 사업하는 사람이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물며 저도 그런데 저보다 늦게 하신 분들이 제가 뭐 30년 됐으면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이 분야에서 네. 근데 뭐 5년, 10년, 15년, 20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네. 아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안주하는 순간 네. 그때부터 내리막길 걷는 거예요. 네. 안주하면 등산도 그렇잖아요. 저는 고산 등반을 되게 좋아하는데 히말라야에서 사람 많이 죽어요. 뭐 네. 에베레스트 산에서 하산할 때 제일 큰 문제는 게요. 아. 일단 올라갈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고지로 올라가요. 막 올라가서 그 기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네. 왜 산에 가냐 그러면 저도 그거 할 말이 없어요. 대답할 게 없어. 가보세요 그러는데 근데 그 성취감 네. 그 다음에 남이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것 이런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하산할 때 꼭 사고 나요. 아. 저도 한 두 번을 죽을 뻔했는데 오. 뭐 사실 이제 죽을 뻔했다고 얘기를 집에서 이제 안 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죽을 뻔했는데 두 번이나 있었고 그런데 삶과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네. 그 순간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사업도 그렇고 안주하는 순간 그때부터 딱 하산길이 아주 폼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도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 그때부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세대가 제가 사실 이런 이 책 쓸 때 이게 1년 전에 준비를 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코로나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가 네네. 생각도 안 해본 거고 네. 그러면 생각도 안 해본 건데 이게 코로나가 온 거야.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1인 기업 시대라는 거는 네.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네. 10년 전부터 1인 기업 했는데 저는 10년 전에 1인 기업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1인 기업 세대가 결국 올 것이다. 저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 직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네. 책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네. 책을 통해서 계속 보니까 매년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이 세상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1인 기업 시대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개인이 하는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개인이 뭐든 프리랜서 생기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세상이 완전히 지금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앞으로의 세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프리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저는 단언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10년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현재 이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네. 그 기업이 올바른 기업이고 그 자기가 속한 곳이 네. 올바른 사람들하고 사업을 한다면, 저는 첫째 회사잖아요. 네, 네. 회사. 계속해서 저는 이 여기서 몰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네. 한 가지 들어온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 텐데요. 김수경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선입견으로 선택을 두려워하는 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선입견이라, 만약에 제가 선입견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정확한 뜻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분이 선입견이라는 의미가 서로 틀려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유도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다음 이유도 있고, 우리가 그 example도 있어요. 네. 그럼 그게 다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럼 선입견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막연히 그냥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난감한 거예요, 이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시작할 땐 그랬어요. 네. 야, 이거 뭐 성공한 사람 봤어? 네.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네. 굉장히 힘든 시절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네. 대한민국에 네. 많고 저희 회사도 많아요. 네. 많은데 그 선입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다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네. 책을 보여주셔도 돼요. 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이 뭐 폼으로 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네. 책 표지만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이거 재밌는데 한번 네. 얘기해 보십시다. 그런데 네. 선입견이라는 거는 너무 무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편이 선입견을 나쁜 선입견을 갖게 하기 이전에 본인이 완벽한 준비, 그렇죠. 준비를 하면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선입견에 네. 대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선입견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만 봐도 알고 네.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사업과 관련된 책이 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기 지금 질문하신 분이 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사업 초기 사업자인 걸로 제가 추측이 돼요. 네.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선입견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비전과 가치를 느꼈다고 하면 어떤 누군가가 선입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근데 제가 사업적인 말씀이지만 네.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사람 만나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진 얘기지만 저처럼 많이 만나본 사람 없어요. 네. 이 사업 하신 분들 중에. 네. 근데 대부분 그 물어보신 이제 분들이 네. 본인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보세요. 하다못해 이 교회에서 우리가 네. 전도 사업 나가잖아요. 네. 네. 전도사가 본인이 불덩어리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전도를 해? 네, 그렇죠. 본인은 차가운 돌덩어리인데 네, 돌덩어리가 어떻게 사람 만나갖고 네. 불덩어리를 만들어? 네. 불덩어리가 불덩어리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아주 이런 일이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네, 네. 맞습니다.
본인이 한번 불덩어리가 되십시오. 그렇죠. 네, 불덩어리가 되야겠습니다. 내가 불덩어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같이 합류하고 동참이 될 것이다. 같이 불덩어리가 될 것이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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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흐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 책을 또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책이요. 예. 책 그 보시고 댓글 좀 좀 그 그 예스24 교보 네이버 책 아, 이런 데 글 좀 올리시면 뭐 어디 뭐 무슨 일이야? 아 예. 아니 근데 예,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올려주시면 예, 예. 그 예. 출판사에서도 그 교보 문고에서도 예. 어, 책 좋네 하고 얼마나 네, 선택해 주셨어요. 예. 아 여러분들 그 책은 그 많이 지금 구입해서 읽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 이 대형 서점가에서는 이 책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일단은 책이 많이 팔려나가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이제 독자들께서 거기에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서평 같은 거 해서 이 책을 읽으니까 어땠다 어땠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 좋은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명받게 느꼈던 거 그런 거 한 줄씩만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요즘 그 코로나 19에 많이 힘드신 분들한테 좋은 기회에 또 선물이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사장님 근데 여기 두 가지 질문을 내가 한단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네. 예. 정유진 씨, 박수현 씨. 네. 이게 이제 질문이 왔는데 네.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나요? 저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빈 공간이 되려고 노력해요. 네. 제 머릿속에 텅 비게 만드는 게 제가 그래야 텅 비게 만들면 아주 아침서부터 모든 게 잘 빨아들여져요.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즐겁게 살,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비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비움, 네, 생각을 아예 없애는 네, 거예요. 비움으로 자기 전에도 고요함에, 네, 자기 전에도 아예 생각을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겠다. 네, 네, 네. 생각 안 할 때 잠이 잘 와요. 네. 네. 그래서 생각하고. 박수현 씨가 네. 사람들을 만날 때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비법. 네. 그거는 딴 거 없어요. 네. 이 책이 나왔잖아요. 그냥 이거 보셨 이거 네. 보셨나요? 네. 딱 끝이야 끝.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리크루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말로 떠들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제일 쉬운 거는 글을 통해서, 네. 글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게 네.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말로 하려고 그러지만, 네. 말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글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글을 딱 보면, 일단 책 제목 보면 호기심 생기잖아요. 네. 어, 500억? 뭐, 그러면 그거부터 대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이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대화합시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100% 찾아옵니다. 네. 네. 어, 우리가 이 이제 이 사업을 전달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뭐 너무 좋기 때문에 막 전달하는 그게 마음이 앞서요. 그래서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설득당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대해서 설득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객관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 책 선전 너무 많이 하네, 이거. 네. 그렇게 하고, 아, 그 다음, 미국 자택, 뭐, 이게 뭡니까? 네. 아, 7월 2일 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하면서 이제 진행을 이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요즘 그 1인 기업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 1인 기업가로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오늘 이렇게 글로벌 1인 기업가 성공하신 거 우리 사장님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요즘 코로나19 같은 그 이런 미래가 불안한 시대에 글로벌 1인 기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아직 미래에 대한 대안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어, 나는 1인 기업가로 500억을 벌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으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줌 너머에서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의 또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글로벌 1인 기업가로서 도전하는 방법 그리고 네네.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내용은 혹시 7월에 시간을 내주실 네. 수 있으신지 시간을 내서 또 왜냐하면 사실 이 책이 보시면 한 권을 다시 한 챕터 갖고 한 목차 갖고도 두 시간을 얘기해도 못 알아요. 사실은 다 사업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이제 7월 초에 또 이제 미국에 이제 저택에 이제 그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7월 달에 그러면 미국에서 북콘서트를 좀 후반부를 진행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하죠. 근데 날짜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날짜를 이제 차후에 이제 스케줄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또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서 같이 해서 좀 라이브로 해서 또 독자분들이 지금 사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과 내용이 채팅창에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2부에 또 저희가 북콘서트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일단은 이 북콘서트를 잘 즐길 수 있는 노하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을 구입한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담지 못하는 정말로 진솔되고 비하인드 소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북콘서트 통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그 증문 현답으로 해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신 것을 즉각적으로 진행하면서 다 이렇게 라이브로 생생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 여러분 보시고 너무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네, 못다하신 이제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콘서트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글로벌 1인 기업가로 도전하시고 성공하셔서 내가 원하는 멋진 삶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네, 한 말씀 해주시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더 많은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조언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번 그 콘서트에 더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저도 만들고 여러분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기대하면서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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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콘서트는 잘 진행이 되었고요. 아쉽지만 다음 2부에 또 여러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